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야기는 가장 종양괴사요법이 필요한 거의 유일한 치료법인 상황의 강아지의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꼬미와 같은 강아지들에게는 사실상 이 치료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를 보시고 혹시라도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괴사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살 이상의 노령견 또는 3kg 이하의 소형견이 걸린 유선종양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마취나 수술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유선종양을 진단받고 대부분 그냥 두고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종양이 커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치료 이후에도 회복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유선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꼬미 같은 경우는 1.3kg으로 완전 초소형견의 요크셔테리어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16년 3개월 정도 된 중성화 된 암컷이었고요. 이 종양의 위치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생식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종양을 괴사시켜서 제거하는 것도 있었지만 종양이 괴사되는 과정에서 요도와 이 산도, 생식기의 질 부분이죠. 그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종양만 괴사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3kg 요크셔테리어 15살인가요? 16살이요. 16살? 네. 네. 마취랑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4월 20, 한 2일 정도 2일경부터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쭉 거쳐서 6월 10일 정도에 치료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4월 27일에 첫 번째 치료를 받고 난 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 요게 생식기예요. 지금 이 타임스탬프가 생식기 위에 딱 찍혀 있는데 이 부분에 생식기가 있고 바로 옆으로 붙어서 이 종양, 유선종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의 유선종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보시면 4월 29일 사진인데요. 여기 이 부분이 생식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유선종양이 하나 있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치료는 1차 치료만 받았고요. 다행스럽게도 1차 치료 후에 예후가 좋아서 바로 괴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5월 7일경부터는 이제 명백하게 괴사로 인해서 이렇게 종양이 녹아내리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 5월 23일인데요. 이때쯤, 이 시기쯤 해서 이 종양 이 괴사되면서 나오는 이 고름 때문에 그 보호자분이 이 고름 냄새로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무 힘들다. 이 고름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괜히 이걸 했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종양의 그 고름 주머니를 저희가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검게 변한 이게 생식기입니다. 좀 신기하죠? 괴사 반응 중에 주변 조직이 이렇게 검게 변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요. 다행히 요도랑 산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벌어졌던 부분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자, 이 생식기 색깔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검어졌던 생식기가 조금 색깔이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6월 8일쯤에 이렇게 괴사됐던 결손됐던 피부 부분은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이 지금 완전히 괴사돼서 결손됐던 피부가 회복이 되면서 치료는 끝이 났습니다.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노령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마취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나 혹은 마취 위험이 큰 초소형견, 지금 이 꼬미와 같이 뭐 1.3kg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마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유선종양 치료에 적합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종양 치료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이가 15마리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지껏 한 아이들을 모두 다 합치면 30마리가 조금 넘고
종양의 개수로는 이제 100개 정도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보호자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종양을 괴사시켜서 제거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이 치료법이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암은 매일매일 한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우리 몸이 계속 제거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겨서 문제가 된저 커져버린 저 종양을 수술 없이 없애는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지만 암의 전이와 재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이와 재발이 될 확률을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암의 전이와 재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유선 종양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1차 치료제로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꼬미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1차 치료제로 치료가 됐어요. 하지만 이 종양이 이네 가지의 치료제 중에 어떤 치료제에 반응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유선 종양의 제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첫 치료를 하실 때 100일 정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보통 괴사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뒤로 한 6, 70일 정도, 두달 조금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그 부분을 소독을 해주고 뭐 닦아주고 고름이 나오면 그런 거를 케어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호자분이 강아지를 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치료법을 선택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동물병원을 하면서 사실상 초고령견의 강아지와 초소형견의 강아지에게 유선 종양이 발생하면 표준 치료라고 할수 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할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그런 걸 선택하게 되면 일단은 마취와 수술을 못 견디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항암조차도 항암을 선택하게 되면 거의 신부전이 오거나 간부전이 오거나 혹은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표준 항암 치료가 되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이런 거를 아예 고려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괴사요법으로 치료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